우리 그 감자 농사 잘 됐어요. 안녕하세요. 달그닥TV입니다. 맨날 달람님이 이렇게 복장을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오랜만에 농부 복장을 하고 섰습니다. 오늘 왜 섰냐 하면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? 저희 감자밭? 저희가 3월 중순에 여러분들한테 감자 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. 감자가 90일 지나면 수확을 해야 된다고 해요. 그리고 날짜는 90일이고 감자가 노랗게 잎이 시든 게 50% 이상이 시들거나 아니면 넘어간 게 50%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캐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캐러 왔습니다. 달람님이랑 열심히 캐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좀 나눠드리고 이웃분들한테도 좀 나눠드리려고요.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감자 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거꾸로 안 심는데 저희는 거꾸로 심은 게 있었잖아요. 그게 얼마나 잘 컸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뿅! 대박 감자다 이거. 대박 느낌의 힘이다. 오케이. 우와 많이 달렸다. 오 많이 달렸다 이거. 좀 성공. 자, 계속 가봅시다. 오호 이쪽은 좋다. 이쪽은 땅이 확실히 무르니까 애들이 좀 풀리네. 우와 오케이. 조금 다 크다. 아이고. 어머. 감자가 여기 나왔다. 아야. 우리 감자 농사 잘 됐어요. 수확한 겁니다. 사장님, 네. 감자 어떻습니까? 한 고랑 하는데 우리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. 그렇죠, 이것저것 한다고. 아, 힘들어. 한 고랑을 마저 키려고 했는데 알이 적은 것들이 너무 많아. 그래서 좀 있으면 장마라. 장마 전에 키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요 1차 오는 비까지만 한번 맞아보고 그 다음에 한 1, 2주 더 있다 키우려고요. 그래서 알 변화, 굵기 변화도 좀. 네, 뭐 알 작은 게 너무 많아서. 아비야. 아비야. 야, 너 먹을 거야? 응? 너도 마감 좀 해야지. 오늘 감자 캐드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, 저희 그래도 농사 면하면 성공한 것 같아요, 감자 농사. 거꾸로 심은 거 결과 같던 것 같아요. 뭐 똑같은 것 같아요. 거꾸로 심으나 뭐 이거 위로 심으나 여러분들 감자 달리는 건 똑같습니다. 맞아. 내년에 심을 때 한 고랑은 거꾸로 심어보고 한 고랑 똑바로 심어보고 한 고랑은 한 고랑을 세워서 심어보고 이렇게 심어봅시다. 그럽시다. 확실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